오드리의 블링블링. 안녕하세요, 오드리입니다. 자, 여러분, 날씨가 너무 많이 더워졌습니다. 여름이니까 시원한 커피 많이 들고 마시고 즐기고 계시죠? 저도 아침에 시원한 카페라떼 한 잔 벌컥벌컥 들이키고 나니까 기분이 정말 좋아졌는데요. 많은 분들이 커피 샴푸 만드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셔서 제가 먼저 커피와 샴푸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연구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자, 커피와 샴푸. 그런데 말입니다. 자,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 안에 있는 카페인이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많았어요. 사실 커피를 희석한 물, 그죠? 우리 커피 물을 마시잖아요. 이제 이것은 사실 의미가 없고 효과가 있으려면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에스프레소 50잔? 와, 아마 죽을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두피에 어떻게 적용을 해서 탈모 예방에 좋다고 하는지, 어떤 작용을 하는 것인지 좀 찾아보았습니다. 자, 탈모의 원인에는 유전 스트레스 호르몬 변화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다른 건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데 스트레스로 인해서 탈모가 생기는 경우에는 스트레스 관리를 먼저 좀 잘 해주셔야 돼요. 우리 원형 탈모증도 생길 수도 있고 또 그냥 머리가 막 빠질 수도 있는데 이때 정말 목이라든지 어깨 관리 이런 것도 정말 잘 해주셔야 돼요. 자, 탈모가 생기기도 하지만 진짜 머리가 아플 정도로, 머리가 뽀개질 정도로 아프잖아요. 매사에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노력하는 자세,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탈모는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과다 분비돼서 생기는데요. 자, 이 호르몬이 너무너무 많으면 모근이 약해지고 모낭의 대사 활동이 원활하지 않아서 탈모가 생깁니다. 카페인 성분이 이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 카페인은 테스토스테론의 대사 물질인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 모낭에 쌓이는 것을 막아준다고 하거든요. 자, 독일의 연구팀 쿠르트 볼트 연구소에서 탈모 환자의 모근을 채취한 배양액에다가 카페인을 넣었는데요. 이 카페인이 들어간 용액에서 배양한 모근에서는 머리카락 성장이 약 46% 정도 빨리 자랐고 머리카락의 수명이 즉 빠지지 않고 달려있는 그 기간이 37%나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독일 베를린 샤리테 대학 피부과 실험 및 응용 피부 생리학 센터에 따르면 카페인이 2분 만에 모낭을 투과하고 또 30분이면 두피도 투과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하는데요. 독일 사람들은 탈모가 심한가 봐요. 독일에서 이런 연구 결과가 많네요. 또 2013년 로마 카톨릭 대학 화장품 연구센터에서 진행한 연구에 의하면 유전성 탈모는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에 의한 것이며 또 모근의 에너지 공급을 감소시켜서 성장 주기를 방해해서 모낭은 점점점 작아지고 파괴된다고 합니다. 탈모 환자 66명 무작위로 건강한 남자들을 대상으로 6개월간 실험을 했다고 하는데요. 카페인은 샴푸에 넣어가지고 이 샴푸를 7mm를 모발과 두피에 2분간 방치한 후에 뭐 이렇게 마사지를 했겠죠. 헹궈냈습니다. 자, 모발을 당겼을 때 카페인 샴푸를 사용했던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모발의 강도와 굵기가 개선되고 한 73%에서 조기 탈모를 감소시켰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논문이 많았었는데요. 2019년에 대한화장품학회에서 발표한 아모레퍼시픽 연구팀 연구에 의하면 카페인 0.5%가 포함된 샴푸를 24주간 테스트한 결과 카페인이 모낭의 세포 내 활성을 향상시켜서 모발 성장을 촉진하고 탈모의 진행을 억제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외에도 카페인이 탈모의 진행을 억제한다는 논문을 엄청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자, 아무튼 여러분, 샴푸를 만들 때도 카페인 성분을 넣으면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커피 안에는 여러분, 카페인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들어있죠? 폴리페놀, 크로로겐산, 뭐 탄닌 여러 가지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딱히
커피 자체가 탈모 진행을 억제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샴푸를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커피를 넣어서 만들어 볼 만합니다. 커피 샴푸. 자,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런 사용하고 있는 샴푸에 이런 샴푸를 이렇게 짜고 커피를 섞어가지고 거품을 충분히 낸 다음에 샴푸를 하는 방법이에요. 두피를 2분에서 3분 정도 충분히 마사지하고 깨끗하게 씻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커피가 샴푸에 100% 녹은 상태로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런 경우에는 약간 두피에 남을 수 있으니까 정말 정말 깨끗하게 헹궈주셔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요즘 샴푸를 만들어 사용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샴푸를 직접 만들어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자, 오드리와 함께 우리 예전에 케라틴 샴푸 함께 만들어 봤던 분들이라면 집에서 먹는 이런 커피를 넣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제가 간단한 커피 샴푸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인터넷에서 소개된 영상이 있던데요. 샴푸하고 꿀하고 물을 섞어가지고 헤어캡을 쓰고 10분을 방치한다, 뭐 5분을 마사지하고 10분을 방치한다, 막 이러는데, 삐! 그거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냥 꿀과 물과 커피 이거 섞어가지고 그냥 두피 스케일링처럼 해준다는 건 괜찮지만 샴푸를 베이스로 한 것은 어디까지나 이건 뭐죠? 세정용 샴푸거든요. 그래서 샴푸를 두피에 오랫동안 두는 것은 오히려 탈모를 불러올 수가 있어요. 세정용 샴푸에 들어있는 계면활성제는 피부 흡수용이 아닙니다. 세정용입니다.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씻어내셔야 되고요. 머리에 2분, 3분 정도 충분히 이렇게 두피 마사지를 한 다음에 깨끗이 헹궈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커피 샴푸 만들어 보고 싶은 분들 계실까요? 자, 계신 분들 계신가요? 손 들어주세요. 보이지 않습니다. 많으면 바로 만들고, 없으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집으로 바로 가야 되는 건가요? 네네네. 저기. 이제 보이네요. 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아주 간단하게 커피 샴푸 만드는 방법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 만드는 거 시작을 할게요.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질문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마지막 멘트하고 우리 헤어질까요? Change my destiny. 나는 소중하니까요. 오드리 블링블링이었습니다. 블링블링. 아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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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메리카노, 좋아, 좋아, 좋아. 샴푸에 넣어주세요.